정치하는 엄마들 어린이도 견해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국민의힘 조선일보 매일경제가 어린이 활동가의 정치적 견해를 무시하고 어린이를 수동적 비자발적 존재로 폄훼했다며 즉각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 8일 아동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통해 2053년을 살아갈 세대의 목소리를 알렸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16세 소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가 환경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했던 당신들이 내 꿈을 앗아갔다는 명연설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어른들의 심금을 울리고 부끄럽게 했던 연설 말입니다. 그걸 드러나 봤다면 아마 어린이들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툰베리의 명연설을 제가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자, 들어보시죠. 자,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만난 지도자들은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위급성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실망시켰고 우리는 당신들의 배신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실망시키는 쪽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툰베리의 연설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이 연설을 할 때 툰베리의 나이는 16세였고 자, 저에게 고모 할머님 되시는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나이 역시 16세였습니다. 어리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나이값 못하는 당신이 훨씬 더 문제입니다.